자, 저희가 페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썼는데, 지금 이제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필터는 글로 쓰시는 것보다 필터를 막 글로 잔뜩 써놓으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시고요.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으시고.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저희가 URL에다가 뭔가를 쳐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list.jsp. 뒤에 처리가 돼서 이제 사용하는데, list.jsp를 이렇게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세요. 이것 좀 list.jsp 좀 실행해 주세요라고 이제 여기다가 요청을 이렇게 띠리리 하면서 이제 그 브라우저에다가 주소 쳐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하면 이 사용자가 뭐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 앞에 권한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자, 권한이 있는지 앞쪽에다가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코딩을 짜시면서 리스트.jsp 코딩을 짜시면서 여기에 권한 처리도 해야 되고 한글 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권한이 있나 확인해 보고, 그냥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한글 처리. 한글 처리. 그 JSP 할때 저희는 그 UTF 8로 하니까 한글 처리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아시겠죠?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레이아웃,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그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 레이아웃 잡는 것은 이게 JSP가 다 끝나면 JSP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제 요 뒤에다가 이제 전체 레이아웃, 그러니까 원래 리스트.jsp 위에다가 메인을 붙이고 메인 메뉴 붙이고 밑에다가 한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걸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쓰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전체 레이아웃 같은 것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할게 많네요, 생각보다. 쓰셔야 되는데 원래 쓰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위에다가 권한 처리, 한글 처리, 밑에다가 전체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권한 처리, 한글 처리, 그 다음에 실행내 하려는 list.jsp, 그 다음에 전체 레이아웃을 붙여서 메인 메뉴 붙이고, 맨 아래 카피라이터 붙이고, 이런 것을 이제 하셔서 이제 그 내보내시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list.jsp에 들어오기 전에 권한 처리도 하고 한글 처리도 해야 되고, 나가면서 이렇게 레이아웃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여기다가 이제 list.jsp 위에다가 사실은 다 집어넣어서 해제해야 돼요. 근데 이제 write.jsp도 똑같아요. 제가 글쓰기가 있었는데, 글쓰기를 하더라도, 야,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권한 처리해야 되고 레이아웃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writeform.jsp나 이런 거 쓰시더라도 저희가 write form.jsp 이런 데 가셔서 요청을 하더라도 똑같이 권한 처리해야 되고 한글 처리해야 되고, write.jsp도 똑같이 쓰셔야 돼요. 권한 처리하고 한글 처리해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쓰게 되면 좀 그러니까, 실행되는 거 위아래로 쓰는 것을 뭐로 잡냐 하면 필터로 잡으시는 거예요. 위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필터로 먼저 요거를 실행하고 그 뒤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용자가 이런 거를 실행할 때는 필터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라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권한 처리하는 필터라는 게 만드세요. 권한 처리는 언제 되냐면 처리를 하는 필터라는 게 필터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필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때 권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한 처리가 없어지겠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한글 처리는 안 맞네요. 그럼 권한 처리부터 하고 한글 처리를 하든지 거꾸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한글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권한 처리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한글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글 처리라는 필터라는 게 만듭니다. 한글 처리하는 필터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필터를 만들면 제가 그 사용자는 제 list.jsp, 이거 이제 없어진 거죠. 여기도 없어집니다. 그 사용자는 list.jsp를 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얘 거치고 그다음에 list.jsp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공통 모듈의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여기 전체 레이아웃을 이렇게 계속 붙어야 되니까, 레이아웃은 나갈 때
나갈 때 하는 건데요. 이걸 얘네들은 들어올 때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올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얘네들도 들어오고 나갈 때 얘네들을 통해서 호출을 해서 예호출하고 예호출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리시점 제이스 호출하고 호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리턴하면 이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에 해당되는 거와 나갈 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필터는. 그래서 중간에 그선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요. 권한 처리나 한글 처리는 전부 다선 처리에 해당되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개는 이제 선 처리.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를 list.jsp에 해당되는 것으로 호출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막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데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리턴에서 에러 메시지로 그냥 보내버리시면 되는 거를 짜시면 되세요. 그걸 이제 선처리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 리스트.jsp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 선처리라고 써놨고요. 자, 선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레이어 잡는 거는, 전체 레이어 잡아서 쓰시는 거는 이제 요게 그다 작성하고 나시면 이제 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필터는 전체 레이아웃 잡는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필터를 만드시고요. 레이아웃에 필터를 만들어요. 레이아웃은 지우겠죠? 이런 거 없어져요. 사라지고. 그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 요게 이쪽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필터를 막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ist.jsp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 선처리는, 선처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메소드 호출할 때, 그 호출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위에다가 짰느냐, 아래에다 짰느냐에 따라서 선처리나 후처리에 돼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선처리는, 얘 메소드에 있는 것을 list.jsp 호출 위에다 짰다. 호출하는 호출 위에 작성,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위에 코드 작성하게 되면 이게 선처리가 되세요. 선처리, JSP.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선처리가 아니라 후처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레이어 잡아서 쓰시는 거는. 그럼 이제 이렇게 JSP나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쓰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처리 결과가 다 되시면, 여기 처리된 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한테 다시 리턴에 HTML이나 이걸로 결과를 리턴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턴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리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쓰실 때, 둘다 똑같이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에 필터를 이렇게 쭉 통과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쭉 통과해서 나오게 되세요. 리턴 해가지고 나오게 되시는데, 이때 이제 그 후처리, 여기 레이아웃 잡는 거는 주로 결과가 HTML로 다 나왔는데, HTML을 탁 잡아내요. 잡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후처리에 해당되는 걸로 만드는 걸로 쓰시고요. 이거는 리스트 호출 아래, 호출하는 코드 아래에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리스트.jsp로 이동을 하자, 거기 그쪽으로 호출해서 가십시다, 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다 하게 되면 후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한글 처리하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요. 한글 처리, 이렇게 한글 처리하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잡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레이아웃 잡는 것을 우리가, 짜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그 코드를 해가지고 만들 건 아니고요. 코드를 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데 딴 사람이 그런 걸다 작성을 해 놓은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쓰시고요. 그 필터는 요 안에 있는 게 요게 필터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list.jsp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요청할 때 list.jsp를 요청하는데, 그 중간에 사용자가 모르는 처리가 막돼 있다 이거예요. 서버에서.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걸 필터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가 그 필터입니다.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필터를 통과해서 그 걸러질 거다 걸러지고 처리가 다된 상태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필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다다할수 있어요. 권한 처리도 할수 있고, 한글 처리도 할수 있고, 권한 처리하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권한이 없는데 들어오면, 이제 그 권한이 없는 권한 페이지, 권한 오류 페이지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 처리. 여태까지는 JSP 안에다가 한글 처리를 다 했어요. 데이터를 받습니다. 데이터 처리합니다. write.jsp, 그다음에 update.jsp 이런 데다가 한글 처리를 하셔야 한글을 받아서 제대로 된 한글을 쓸수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한글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거를 필터로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웹점 XML. XML에다가 필터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필터는 만드셔야 돼요. 2번,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세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추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하더라도 이제 이게 추세 어노테이션에 맞춰서 쓰는데, 근데 이것들은 그 순서 번호를 잘 작성을 해서 어떤 게 먼저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웹점 XML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필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전체 레이아웃 잡는 레이아웃의 필터. 필터 중에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은 사이트메쉬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필터입니다. 얘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list.jsp나 이런 걸 만들면 HTML이라는 게 나오세요. HTML이 나오는 게 나오시는데, HTML 해가지고 사용자. 지금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 자, 사용자가 있는데 list.jsp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list.jsp를 저희가 이렇게 list.jsp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JSP이지만 결과가 뭐가 나온다? HTML이 나온다. 아시겠죠? HTML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세요. 그 HTML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HTML 부분은 사용자가 요청에 의해서 URL을 요청을 하죠. list.jsp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 나 list.jsp 좀 보여줘 하고 이제 얘한테 이제 데이터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제 요청을 이렇게 페이지 요청을 하게 되면, 페이지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보내는 쪽이 뭘 보내게 되냐면, HTML을 보내게 돼요. JSP인데, JSP 코드 싹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내시는 것은 HTML 부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HTML. 코드에 해당되는 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서, 물론 HTML이라고 쓴 거는 HTML, CSS, JavaScript 전부 다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이 필터를 이용하시면요, 그 HTML이 뭐로 구성되어 있지라는 건데요. 이 HTML이 맨 앞에 전체 HTML인데요. 전체가 HTML인데, 이렇게 전체 HTML입니다. 전체가 전부 다 HTML. 이게 지금 전부 다 HTML인데, HTML 안에는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HTML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헤드가 들어가 있어요. 헤드. 그래서 헤드 태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드가 들어가 있다 하는데, 여기 저희가 HTML을 자세히 보시면, 휙 돌려보시면 여기에 헤드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HTML 안에, 여기 HTML 안에 헤드 태그가 들어가 있다. 되셨나요? 헤드가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따로 잡아낼 중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헤드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헤드 태그가 독립적으로 이제 창에 표시하는 데이터가 해당되는데, 그게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헤드가 들어가 있고 타이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헤드 안에는 타이틀이라는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HTML, 전체가 HTML인데 HTML라는 헤드가 있고, 헤드 안에는 타이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헤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헤드는 창에 표시할 내용. 창에 보시면 창에 탭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 여기가 이제 타이틀이죠. 요번에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붙어 있는 게 헤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헤드 밑에 보시면 바디가 붙어 있습니다. 헤드 바로 밑에 이렇게 또 포함시켜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 헤드가 있고요,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바디 태그가 있고 그 이걸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써야 되는데 그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체 레이아웃을 잡고 전체 레이아웃 잡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틀을 한개 만들어서 씁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얘가 보내주는 HTML 결과고요. 그 필터를 한개 만들어서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필터를 한개 만듭니다. 그 레이아웃 잡는 필터를 한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아웃 필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얘는 뭔 역할을 하냐면 그 내가 레이아웃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레이아웃을 직접 만드는데 만드십니다. 레이아웃 필터가 좀 이렇게 위에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요 타이틀이라는 데다가 여기 있는 타이틀을 이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타이틀은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뭐 이렇게 전체 틀에 해당되는 것을 잡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요구한 리스트는 그냥 list.jsp인데 list.jsp가 만들어내는 것은 요겁니다. 현재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 요 정도의 그 HTML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하려고 전달을 합니다. 그럼 필터에서 잡아요. 자, 나는 요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지금 어떤 거를 해드리냐면 뭐 지금 하는 것을 보시면 뭐 바디 부분에 보시면 내 바디 부분에 제목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자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뭐 타이틀이나 그 메인 메뉴를 하는 부분을 만들고 바디 부분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달하는 바디 부분 그래서 여기 하고 전달되는 바디를 여기다 집어넣어 바디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 부분을 만들어요. 보통 이제 그 카피라이트 그 카피라이트가 몇 년도에 있고 회사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전맨 밑에 붙는 겁니다. 그 메뉴에 붙는 메인 메뉴 붙이고 전달되는 메뉴가 이겁니다.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 바디를 이쪽에다가 집어넣도록 만듭니다. 야, 이거 너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데 회전시켜서 봐야겠다. 회전. 아, 이거 좀 그렇다. 그냥 바로 예. 회전. 회전. 지금 여기 있는 바디를 이쪽 바디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글자 색깔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바디가 전달되는 바디예요. 요 바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끼워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달하는 것은 여기 바디 부분은 전체 레이아웃을 잡고 메인 메뉴 위에다 넣고 카피라이터 밑에도 넣고 전달되는 바디를 이쪽에다 집어넣자. 그럼 요거를 꺼내야 되겠죠?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꺼냅니다. 이너 HTML. 이너 HTML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너 HTML. 그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온다고요. HTML로. 그 다음에 여기 전달되는 바디에다 끼워넣기 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어떤 태그 밑에다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끼워넣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끼워넣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ner HTML로 body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고 여기다 끼워넣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메인 메뉴가 붙고 맨 아래에 카피라이터가 붙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그 리스트.jsp는 여기에 이제 전달되는 바디 부분에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인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여기 전체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땡땡 쓰시고 여기다 전달되는 전달 타이틀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걸로. 타이틀 이렇게 뒤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요거 앞에 있는 타이틀은 사이트명 이런 거 집어넣고 전달되는 타이틀은 뭐 게시판 리스트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건 바디를 집어넣은 거고요. 타이틀 부분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 쪽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이제 전달하는 타이틀 부분으로 이렇게 아이고 타이틀 부분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지금 현재 타이틀 요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되는 타이틀로 집어넣어서 여기 아이고 또 까만색이니까 좀 그러네. 노란색으로 만들어야지. 노란색. 예. 노란색.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타이틀을 태그를 타이틀 태그 안에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죠. 타이틀 태그 안에 가져와서 이쪽에 태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헤드 태그. 헤드 태그에 있는 것을 여기 밑에다가, 헤드 밑에다가 또 붙입니다. 자, 전달되는 타이틀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헤드를 전부 다 쓰신 후에, 썼습니다. 태그를 전부 다 쓰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달되는 헤드도 그 밑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붙여서, 예,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헤드가 있고, 헤드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달되는 헤드를, 전달되는 헤드, 전달 헤드를 집어넣는데 타이틀은 빼고입니다. 헤드인데 타이틀은 빼고 타이틀 밑으로 이걸 전부 다 긁어서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해놨던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전달되는 헤드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렇게 요거 좀 줄여가지고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고, 예, 그 지금 헤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여기 헤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서 이쪽 헤드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다짤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헤드는 이쪽에 헤드로. 여기 타이틀, 보통은 타이틀 밑으로 돼 있는 헤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헤드의 내용을 이제 쓸거 아니에요? 그 헤드의 내용은 사실은 여기 바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썼으면 보통 여기다가 이제 헤드 밑에다가 이렇게 쓰겠죠? 헤드 밑에다가 되는 여기 이제 헤드 내용이 되겠죠? 여기다 헤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했을 텐데 헤드 내용은 이제 CSS 뭐 이런 겁니다. CSS 또는 JS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바디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좀 내려주고, 타이틀은 타이틀로 가고, 헤드의 내용은 그 이쪽에 헤드 내용 아니고, 요 옆에 있는 헤드 내용. 밑에 있는 헤드의 내용을 가지고 헤드에다 전달되는 헤드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CSS, 자바스크립트. 단 이거를 쓸 때는 그 HTML 코드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헤드의 내용에 해당되는 CSS,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 헤드 부분으로 뒤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쓰고 싶은 헤드에 쓰고 싶은 CSS나 자바스크립트가 요 위에 붙고 그 뒤에 이제 전달 헤드가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달 헤드만 붙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 해당되는 이제 그 메인에 적용되는 이제 메인 적용 헤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헤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요게 헤드가 요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헤드는, 그 이쪽에 해당되는 헤드는 요기에 있는 헤드입니다. 헤드의 내용에 요게 헤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그 요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제이쿼리 같은 거를 해보셨지만, 거기에 있는 거를 잘라다가 그 검색해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죠. 자바에서도 이런 것들 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끼워넣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거를 1번 쪼갠다, 2번 조립을 한다. 여기서 쪼개가지고
분할을 시켜서 잘라내가지고 그 애를 이쪽으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자르는 거는 이제 파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필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작업을 해야 될게 사이트 메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요거를 이제 요런 구분에 요 타이틀 부분이 뭐다, 그다음에 헤더는 뭐다, 바디가 뭐다 이런 걸 잘라내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잘라내는 것을 파저라고 합니다. 파즈, 잘라내는 작업을 파즈, 이런 거 잘라내는 프로그램을 파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HTML 부분을 각 항목별로 분할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HTML 분할을 시켜서 저희가 그 이게 항목별로 잘라낸 처리를 맨 처음에 분할 처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1번. 그 list.jsp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을 1번 HTML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완벽한 HTML을 만들어야 한다. HTML. 뭐 생략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HT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태그로 데이터를 찾거든요. 아시겠죠? 그 태그가 없으면 못 잘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못 잘라내기 때문에 저희가 HTML을 만들 때 완벽한 HTML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요거 2번은 이제 잘라낸 것을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2번 HTML 레이아웃에 맞는 HTML을 이제 그 조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립을 하는 게 필요한데 요 부분에다가 여기다 끼워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을 한다. 그래서 매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매핑 작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끼워넣기를 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list.jsp만 짰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가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게 만들어서 쓰서 보이고 계시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웹장닷컴. 지금 보시는 웹장닷컴에 해당되는 게 원래는 이제 게시판 리스트 누르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거잖아요. 작성해 놓은 건데 물론 검색은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검색 구현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기 때문에 검색은 안 되는데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짜시면 내가 짤 때는 요것만 표시되게 짰는데 요 위에 이제 그 전체 메뉴, 메인 메뉴가 붙어 있고 맨 끝에 카피라이트가 붙어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처리를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필터를 배우시면 저희도 이렇게 하시고 클릭을 하면 여기 일반 게시판을 클릭했는데 클릭했을 때 여기 보시면 보드 밑에 리스트.2. 되셨나요? 보드 밑에 리스트.2로 JSP는 아닌데 그맨 마지막에 JSP로 가긴 해요. 근데 URL을 만들어 쓰는 서블릿을 썼기 때문에 URL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턴만 잘 맞춰주면. 그래서 저는 .2를 붙이는 옛날 스프링 방식. 옛날에 이제 .2를 계속 붙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방식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자, 이런 방식을 할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데, 이렇게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가 사이트메시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사이트메시. 그래서 사이트메시를 적용시켜서, 저희가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보자. 아시겠죠? 잡아서 사용해보시는 걸 하고, 한글 처리하고, 필터에서, 지금 한글 처리하는 필터는 이제, 처리되는 건 없는데, 그 한글이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JSP에다가 한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필터로 한글 처리를 해놓으면, 얘가 이제 잡혀서 한글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